캠핑장 도착했고요. 낮에 놀 수 있는 쉘터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빨리 해볼게요. 좀 늦게 왔어요. 제가 진짜 띄엄띄엄 이 텐트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설치할 때마다 어려운 애는 얘가 처음이에요. 약간 방출할까 하는 텐트의 1순위입니다. 지퍼는 엄청 부드럽네. 매력에 빠져가지고 구매를 했었지 내가. 에휴. 우와. 완전 진짜 하얗게 됐네. 탄이 완전히 하얘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없앤다요? 뭐 청소하는 법이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얘가 너무 막 짜증이 나네요.
이거 하나 틀까봐요, 핫팩은. 주머니에다 넣어놔야지. 여러분,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제가 좀 늦게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물은 이쪽에다가 좀 끓여가지고 저 자몽차 한잔 마시려고요. 오랜만이라. 좀 바글바글 끓여볼게요. 추우니까. 오늘 날이 별로 안 추워서 진짜 다행이다. 지금 4도거든요. 아까 낮에는 8도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점점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난로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좋은데요? 지금 온도에는 얘 딱이에요. 얘가 화력을 제일 세게 올려놔야 그나마 냄새가 안 나는 그 난로예요. 그래서 가장 세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뭐 딱히 지금 그거 팬도 안 돌리고 그냥 이것만 켜뒀는데 훈훈합니다. 대신 아까는 문을 열어놨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안 닫으면 춥네요. 아, 맛있다. 바로 고기를 먹을까봐요. 술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 다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야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거 된장찌개 양념. 여러분, 사실 오늘 캠핑은 제가 이 텐트를 펼쳐보려고 나온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올해는 좀 당근마켓이든 어디든 좀 이용해서 있는 것들을 방출하려고 하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계속 아, 제일 먼저 뭘 방출하지 했었을 때 이 텐트가 1순위였거든요. 심지어 이게 제가 제일 첫 번째 그 제작됐었을 때 구매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이슈가 있어서 새로 스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거는 헌 거고 새 스킨 받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깨끗한 상태로 좀 방출을 할까. 네, 아직은 고민이에요. 뭘 어떻게. 딱 맞다. 겹살입니다.
냄새 어쩔게요. 제가 집에서 요거 이렇게 참소스에 양파거든요. 여기다가 요거를 같이 곁들여 먹을게요. 다 허브솔트. 여러분 대박 맛있어요. 어머 너무 소금이다. 그럼 하나를 더해서.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먹으면 되죠. 제 크기. 일반적인 크기. 소스가 없어요. 쌈 안 싸먹고 그냥 고기만. 소금이 진짜 맛있어. 간을 안 봐가지고 밥 양이 짜글이 할 정도의 양까지는 안 되지만 넣어버리려고요. 그냥 이대로 하고 양파절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자, 원래 이 잔을 가져왔었거든요. 불멍에서 나온 이 나무잔, 내 복분자 잔. 병나발로 부니까 훅 취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안 쓰고 훅 취하는 걸로. 옛날에 여기에다가 복분자 종종 먹었었는데. 아 또. 아. 근데 짜글이는 안 됐어요.
얘는 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불 안 되는구나. 그럼 뭐. 위에는 더 따뜻해. 팬이 없어가지고 배불러. 먹어. 과자 꽁꽁 싸맸어요. 따뜻한 물은 저의 소화제입니다. 저도 따뜻한 물을 진짜 좋아해요. 이제 설거지하고 와서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Let's go!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재밌던데. 삼겹살이 먹고 싶었다면 구독, 좋아요, 혼밥,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드라마 보고 좀 쉬다가 이따가 씻으러 갈 거예요. 잠깐 쉬다가 놀다가. 오늘 촬영이 엉망이어가지고 아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나와서 캠핑하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거든요. 드라마 막 신나게 보다가 인사 못하고 잘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제 인사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해피한 저녁 타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밝아. 엄청 흐리네. 저 너무 잘 잤습니다. 어제 드라마를 너무 신나게 보다가 새벽 2시 넘어서 자고 지금 9시까지 완전히 꿀잠 자버렸어요. 이게 어제 담아놨던 건데 미지근까진 아니고 차진 않아요 물이. 그래서 다행이야. 제 입보다 컵이 항상 큰가 봐요. 이게 먹으면 이렇게 줄줄 나와. 오늘 사실 지난번에 제가 조금 번잡스럽게 가져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잖아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냥 라면 가져왔거든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이걸 내리고 일단 이거 올리고 여기를 이제 어젯밤 거를 좀 정리를 해줘 볼게요. 일단 여기는 아침에 새들이 진짜 되게 예쁘게 울어요. 저 건조해가지고 여기 저기 차 안에 여기 막 다
핸드크림.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로마티카 핸드크림입니다. 아이고, 물이 택도 없네요. 물도 같이 추가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바로 화장실이랑 개수대에 가는 쪽이거든요. 진짜 여기만 이렇게 환기되게. 아, 근데 사실 밑에는 다 열어놨어. 이쪽에다가 이렇게 데피고 진하다. 제가 어떤 날은 이만큼 막 욕심내서 물을 가득 채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커피가 맛없어지고 좀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내 욕심 안 내고 요거 한 요 정도 채웠나? 근데 지금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진하기예요. 그리고 책은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감이 있는 책인데 이병률 작가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책을 다 줄치면서 보다가 이렇게 책이 막 손상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테이프 있어요. 이렇게 마킹하는 테이프. 그래서 그 테이프로 좋아하는 부분을 막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지.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붙어있으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또 다 떼고 그대로 이렇게 또 보관을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줄 그으면서 한번 보려고. 그래, 제가 요 샤프, 그러니까 샤프 예쁘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책이랑 샤프랑. 저 된장국이 끓으려면 난로 이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아침에 이거 좀 읽으려고요. 어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 뇌가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상태야. 아껴 봐야 되니까 지금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드라마를 제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끊을 수가 없어. 안 돼. 탈수파니까 너무 차다. 아주 그냥 막 시작부터 막 좋아 그냥. 너무 추워서 담요 깔아줬어요. 궁뎅이가 너무 추워. 요거는 이렇게 이걸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이쪽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된장 라면.
제가 이걸 샀었거든요. 예, 이거 보온 이거. 지난주에 차에 그대로 뒀었어요, 남은 물들을. 근데 여기 있는 물은 얼지 않고 그냥 놔뒀던 물은 지하 주차장인데도 얼었어, 얼었어. 지난주 얼마나 추웠으면. 이거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끼엽뿅. 옛날에 뭐 사다가 배송비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 금액 맞추느라고 샀던 건데 진짜 사실 쓸모가 없어서 안 쓰고 있다가 이쁜데 이제 뭐 겨울이니까 여기 밖에다가 둬도 얼지 말라고 입혀줬는데 기능을 하네요. 해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일단 그라운드 시트 다 들고 그 다음에 앞에 출입문 우레탄까지 패킹 완료. 패킹 진짜 깔끔하죠? 가방이 커서 좋아요. 여러분 저 설거지도 다 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은 날씨가 바람은 불어도 좀 포근해? 근데 포근하단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저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 안녕.